오늘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키 오브 더 키 캠페인 샤크 위크에 대해 알아볼 텐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프로그램이긴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슈퍼볼이나 대학농구 토너먼트만큼 열광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럼 샤크 위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프로모 영상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영상이 티저 또는 트레일러이듯이 샤크 위크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모션, 즉 프로모 영상이 공개되는데 샤크 위크의 이 영상들이 고퀄이거나 개그 코드가 있어서 매년 미국인들이 기다리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편 정도 감상해 보시죠. 2017년에는 가수 실이 샤크위크에 참여했는데 프로모 영상에도 등장했죠. 근데 실은 영어로 물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의 매사추세츠 해변서 상어가 물개를 잡아먹어 이슈였던 걸 활용했습니다. So glad summer's finally here. Yeah, but you know what the best part of summer is? Is it spending time with me? What could be better than that? Okay, then now that's top five, you know? Right, it's up there. Holy Shakui! 샤크 위크는 30년 넘게 여름만 되면 온 가족을 디스커버리 채널로 끌어모았고 그만큼 전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샤크 위크 설명에 앞서 디스커버리 채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면 전 세계 누적 가입자 수 37억 명, 방송 지역 및 국가는 220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30만 시간,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는 연간 8천 시간이나 됩니다. 소재로는 서바이벌, 푸드, 여행, 라이프, 미스테리, 교양을 다루는 논픽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채널이죠. 한국의 경우엔 우선 작년에 개국한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국형 리얼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채널로서 다양한 리얼 예능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는 꽤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한국엔 넷플릭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채널과 더불어 디스커버리 서바이벌 유튜브 채널이 존재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미도 먹고 거북이도 먹고 스컹크도 먹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유명해진 계기는 정상이 아닌 듯한 편집과 자막이죠. 이 점이 영상의 재미를 배가시켜줍니다. 안 돼! You want something that's got a natural track to it. 서바이벌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서바이벌을 가장한 데이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샤크위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캠페인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디스커버리 채널의 창시자 존 핸드릭스는 칵테일 바에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임원진과 브레인스토밍 중 냅킨에 한 아이디어를 적었는데 바로 상어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상어는 1975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조스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자 알려진 것이 많이 없는 미스테리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상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해준과 동시에 단순히 상어는 포식자라는 인식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8년 다이버들을 케이지에 넣고 상어들과 마주치게 한 Caged in the Fear란 작품으로 대망의 샤크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캠페인 편성 기간 동안 보통 프라임타임 시간대 시청률의 2배가 넘는 성공을 거두면서 다음해 여름부터 샤크 위크는 정규 캠페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33주년을 맞이한 샤크 위크는 미국 케이블 TV 역사상 최장수 여름 특집 캠페인이며 현재는 전 세계 72개국에서 방영 중인 그야말로 여름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4년에는 영화 조스의 원작자 피터 벤칠리가 샤크위크의 첫 호스트로 등장, 그의 편성작들을 소개해 주었고, 2000년대에 들어선 유명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이 출연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크위크는 유명 시트콤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되었는데, 2006년에 코미디언 트레이시 모건이 인기 TV 시리즈 30 락에서 관련 대사를 치기도 했습니다. Live every week like a shark week. 다양한 셀럽들이 등장한 최근 몇 년간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선 2017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와 백상아리가 경주를 펼치는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 백상아리는 실제가 아닌 CG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펠프스는 남아프리카 모슬베이 근처 해상에서 100m를 혼자 헤엄쳤습니다. 실제 백상아리를 옆에 풀어놓았다면 이 시합은 펠프스의 인생 마지막 수영이 되었을 듯 하네요. 이 시합의 결과는 펠프스가 2초 뒤진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NBA 농구 스타 샤키 로닐이 등장했는데, 본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샤크윅인 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샤크윅이었다고 드립을 치기도 했죠. 상어 케이지에 들어간 채 잠수한 샤키 로닐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상어 중 몸집이 작은 상어 한 마리가 케이지의 창살 틈새로 난입하는 돌발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백상아리와 샤크윅을 통해 한판 붙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죠. 마이크 타이슨이라도 설마 백상아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순 없을 텐데 어떻게 시합이 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타이슨은 너무 쉽게 백상아리를 KO시켰는데 그 방법은 단지 백상아리의 코를 만졌을 뿐입니다. 상어의 입부터 코끝 사이에 있는 로렌치니 기관에 충격을 주면 상어는 일시적으로 몸이 굳어버리는 긴장성 부동화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백상아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인간 대 상어 세계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극한 체험을 일삼는 북미의 초도른자들인 제게스와 샤크위크 미션을 수행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스 멤버 중 쿠피스는 실제로 상어에게 팔을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죠. 역시 주작 따위는 없다는 제게스의 위엄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샤크위크가 디스커버리 채널의 오피셜 컨텐츠인 만큼 다큐스러운 진지한 면도 있지만, 이처럼 미국에서는 실제로 유쾌하게 캠페인을 즐기자라는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샤크위크는 상어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일깨워줍니다. 상어는 지구상에서 4억 년 동안 살아온 존재지만 이제는 인간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죠. 사실 상어로 인해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는 1년에 10명도 채 되지 않지만, 인간이 포획하는 상어의 수는 1년에 1억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러한 속도로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3년 안에 미국의 모든 인간이 사라지는 수준이죠. 상어는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다른 종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상어의 먹이는 자연스레 늙거나 병들었거나 무리해서 뒤처진 멤버들이 되기 때문에 해당 종이 계속 건강한 집단이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를 인간의 적으로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포획할 경우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샤크위크는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교육해주고 있죠.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샤크위크를 선보이는데, 기대되는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면 기계 상어를 만들어서 백상아리를 찾아가는 메카 샤크, 올해 상어와 관련된 최고의 순간들만 모아둔 샤크위크 베스트 인 쇼, 멕시코 초대형 전설의 상어 엘 디모니오 네그로 상어를 찾아 떠나는 미스터리 오브 더 블랙 디몬 샤크, 최고 높이의 공중 점프에 도전하는 상어들의 에어 점프쇼 에어저스 Going for Gold, 그리고 올해 샤크위크의 호스트이자 배우 및 가수인 티파니 헤디시와 상어와의 첫 대면을 그린 티파니 헤디시 더즈 샤크위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디스커버리 팬들의 여름을 책임지고 있는 샤크위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2021 샤크위크는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주중에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주말에는 오후 6시부터 연속 방송된다고 하니 우리 함께 샤크위크로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합니다.